자, 그러면 오늘 열 애널리스트 한 부러운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각 증권사의 모든 리포트를 스크린해서 그중에 좋은 것만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뭐 저희 애널리스트 10명 고용한 거랑 뭐 같은 효과입니다. 염승환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네. 오늘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그 보고서로는 그 하나금융투자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이 그 어제 수출 데이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거기서 반도체만 좀 따로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5월 반도체 수출이 2018년도 11월 달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거의 지금 그 2018년도 11월, 12월에 당시 이제 100억 달러 기록했다가 지금 그 후에 이제 12월에 88.5억 달러까지 급감하면서 사실 이제 반도체가 되게 안 좋아졌는데 그 후로 이제 처음으로 100억 달러 수준에 다시 한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020년 7월부터 이제 반도체 수출이 좀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수출이 좀 증가하는 지금 모습이 좀 계속 나와지고 있고 11개월 네. 연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목표가를 왜 낮춘 거예요? 후행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때 보고서 내용 뭐냐면 네. 그 목표 주가를 현실화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현실화? 뭐냐면 주가 많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 네, 그 리포트 주가. 아 맞아. 그게 있네요. 그게 그 애널리스트들은 애초에 딱 했을 때 그거보다 그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조정을 하게 되죠. 네, 맞아요. 그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강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이제 저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그리고 만약에 주가 너무 올라갈 때도 상향 조정 해버리면 뒤늦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규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있어. 예, 그 보고서에도 목표 주가를 좀 현실화했고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좀 불안감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게 PC 쪽인 것 같아요. PC 수요 증가율은 좀 정점을 찍은 거는 뭐 동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저효과 면에서도 조금 일부 좀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나 무선 정보 통신, 휴대폰, 또 2차 전지,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 제품, 철강이 수출 증가율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적은 건 아닌데 24.5% 증가가 좀 초라해 보인다는 거죠.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동차 96%. 네. 석유화학 96. 예. 다른 게 막 거의 100% 가까이 나와버리니까 네. 24.5%면 이게 뭐지 막 약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느낌상. 네. 근데 그게 전체 수출액으로는 되게 높은 수치는 맞기 때문에 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D램과 모바일용 쪽에 관련된 이제 그 이 반도체는 수출 증가율 면에서는 정점은 지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값은 높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모바일 되게 많은 분들이 안 좋게 보셨잖아요. 그 재고 조정 우려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한적한 곳에 있는 이제 맛집을 내가 방문하기 위해서 검색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잖아요. 한적한 곳을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근데 평점과 후기를 검색을 해보니까 5점 만점에 의외로 4.8점이 나왔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괜찮다는 거죠. 지금 모바일 그러니까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데이터가 잘 나온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시장에서는 좀 인도와 베트남이 좀 변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반영되는 건 좀 지켜보자는 좀 그런 의견이고 서버 쪽은 여전히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어쨌든 뭐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자동차 쪽인데 이건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이 5월 판매 데이터 이제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가 보릿고개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대차가 42.7%, 기아가 49.2% 글로벌 판매가 증가를 했고요. 물론 이제 이건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전월 대비하면 다 감소는 했습니다. 현대가 7.5%, 기아가 2.9% 감소를 했고 내수는 현대차가 11.6%, 기아가 6.3% 정도 감소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거에 코로나19 이전의 평년 5월과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현대차가 10% 정도 감소를 했대요. 네. 예전 수준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보면 뭐 감소한 건 맞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의 감소폭은 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급이 가장 안 됐던 시기가 5월이니까요. 네네. 네.
선전했고 기아는 의외로 좀 평년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시 출발할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투자 포인트가 훼손된 게 없다고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가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언제 개선이 될지 그 시점하고 실적에 대한 이제 영향인데 개선 시점은 일단 5월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GM도 공장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일단 나쁜 흐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은 여전히 오히려 좋죠. 반도체 그 물량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 제품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실적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네. 미국에서는 역대 최고 지금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점유율과 이익 측면에서도 좋은 모멘텀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동차도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약간 남았는데요. 오늘 그 일정은 사실 그 미국에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보고서가 이제 발간이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속보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백신 요건을 다음 달 1일부터 7월 1일부터 드디어. 백신 요건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EU 그 영내 안에서는 이제 2주간 격리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백신 요건이 있으면 그 점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사실 그 요새 철강주들이 좀 부진하잖아요. 근데 네. 어제 뉴스가 나왔던 것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국의 이제 탕산시라고 하는데 여기가 철강 도시라고 좀 불리는 곳인데 철강 기업 생산 제한 이제 자담회를 좀 열어 가지고 기존 배출 저감 관련 요구 조건을 일부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들 좀 물어보셔가지고 철강주 왜 좀 빠지냐. 근데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당초 30에서 50% 정도 감산을 목표로 했는데 이거를 20에서 30%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산 폭을 더 줄여버린 거죠. 아, 그렇겠지. 간단하면 네. 저희 죽습니다. 네. 그래 버리니까. 어? 네. 그러니까 종업원들 자를까요?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이건 철강주한테 좀 악재죠. 철강 가격이 생각보다는 좀 못 오르겠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지금 철강 가격이 너무나 좋은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부 완급 조절을 좀 시사를 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이 하반기에 또 실적이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 탕산시에서 제일 먼저 이 감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한 데서 약간 생각보다 기대감이 꺾여버리니까 철강주 주가에 어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어제 조금 부진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제철하고 포스코가 자동차 강판 인상을 했거든요. 사실 올라야 되는데 못 올랐던 배경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예, 시장 이제 한번 58분입니다. 네. 뭐 예상지수 오늘 미국장이 조금 이제 혼조세로 끝났지만 한국 증시는 3,234포인트, 한 12포인트 정도 좀 오르면서 시작을 일단 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강세 보이면서 988포인트, 네. 3.52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일단 시작은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이제 호가를 좀 보니까 최근에 제일 좀 부진했던 기업이 일단 셀트리온 쪽인데 오늘 네. 셀트리온이 그래도 한 1% 정도 지금 호가 상승 나오면서 분위기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포스코가 어젠 좀 안 좋았지만 일단 오늘은 그 원자재 가격이 좀 어제 올랐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1.4% 정도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일부 좀 보여지고 네.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컸는데 오늘은 일단 2% 정도 약간 약세 흐름으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예상가이긴 한데 어제랑 조금 출발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은 대부분 좀 빨간색으로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일부 제약바이오 괜찮은데 어제 미국에서 좀 유독 진단 관련 기업들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진단 관련. 네, 진단 뭐 특별한 뉴스 나온 건 없는데 헬스케어 관련 섹터가 되게 많이 급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뭐 한국 기업들이 급락한다는 건 아닌데 호가가 약간 좀 마이너스권에서 일부 진단 기업들은 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코스닥은 그냥 강보합 정도.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9시 예,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가 3224포인트 강세 출발은 했습니다. 2.5포인트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985.91포인트 1.32포인트 예, 소폭 상승하면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일단 혼조세입니다. 출발은 좀 강보합 출발했는데 혼조세고 오늘 LG 플러스가 3% 정도 반등하는데 그 디즈니 플러스가 하반기 가을 정도에 한국에 들어온대요. 네. 근데 거기에 그 IPTV에 LG 플러스 IPTV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G 플러스가 그 영향으로 한 3% 정도 오르는 것 같고요. 조선주가 최근에 어제도 좀 좋았는데 아. 오늘도 그 대우조선해양이 1.6% 올랐고요. 네네. 그다음 포스코가 1.8%, 그다음 석유화학 기업이죠. 금호석유가 오랜만에 네. 한 2%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자동차 섹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아가 한 1.5%. 어제 데이터가 예상보다는 좀 괜찮아서 일단 반등을 좀 일부 해주고 있고 현대차도 0.8% 정도 상승하면서 자동차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중공업이 오늘은 가장 출발이 안 좋고요. 2% 하락을 했고 CJ제일제당, 뭐 코웨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 내수 소비재 기업들은 오늘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오늘 BJF 리테일 같은 이제 그 편의점 기업들도 좀 빠지고 그래서 내수 관련주는 일단 대부분은 좀 하락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OCI가 오늘도 한 3%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아마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대우건설이 지금 매각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3% 정도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일부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제일 또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인데 오늘은 하나시스템, LIG 넥스온 같은 기업들도 일단은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ST팜이 뭐 또 요새 백신 수주 기대감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조홍시 연구원님이 잠깐 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동국제약도 시총이 굉장히 큰 편인데 한 오늘 코스닥에서 한 2% 정도 반등해 주고 있고 SM이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 아이돌 그룹 중에 NCT 드림이라고 있나 봐요. 그게 NCT 드림. 예. 그게 앨범을 한 200만 장 정도 판매했다. 네. 그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SM 쪽 네, 아이돌이죠? NCT가 네. 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좀 출발은 좋고 또 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이 물론 이제 어제 장 초반 급락했다 오후엔 다 반등했어요. 근데 오늘도 일단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 RFHIC가 한 1%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좀 요즘에 통신 장비 업체들 약간 주가 흐름은 네. 견조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3226포인트, 6포인트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입니다. 984포인트 그리고 지금 수급적으로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양시장 합쳐서 1000억 정도 일단 적금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어제 팔았지만 오늘 다시 삽니다. 267억. 그리고 어제 좀 많이 샀던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은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일부 매도가 나오면서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는 정반대 같아요. 어젠 개인 외국인 팔고 기관이 샀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방향은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여행 관련주가 아, 오늘도 되게 센 편이고요. 뭐 참 좋은 여행, 세중 뭐 이런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강하고 엔터사들도 오늘 분위기들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TV 관련주들 또 항공주, 광고 기획사, 자동차 대표주 또 영상 콘텐츠 이런 기업들이 일단 상승률 상위 종목에 좀 포진이 돼 있고 하락하는 거는 아침에 그 김프로님께서 좀 경고 어제도 좀 많이 경고해 주신 걸로 아는데 스펙이 오늘도 네. 좋진 않습니다. 스펙 기업들이 오늘 일부 좀 올라간 것도 있는데 SK45 스펙이 한 24% 급락해 있고 삼성 스펙 2호가 23% 그래서 네. 스펙주는 아, 조금 분위기가 오늘 좋지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네. 저는 현업에 있을 때 스펙을 만들어 본 사람이라서 그 스펙의 구조를 잘 알잖아요. 근데
스펙 투자는 사실 2,000원 수준에서 상장될 날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방을 막아주니까 3년 동안 그죠. 근데 지루하죠. 굉장히 네. 지루하고 네. 아예 지루하다 팔면 올라가고 막 그런 네. 건데 스펙이 한꺼번에 뭐 몇십 종목이 막 상한가 치고 막 상한가 근처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비트코인 꼭 꺾이면서 또 공교롭게 약간 시기가 맞아떨어져가지고 약간 좀 투기적인 자금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돌긴 하는데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적은 기업들이라 네. 아무튼 투자에 계속 조금 유의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좀 뭐라고 하나 걱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이 그 우리 연부장도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 정도 이제 그래도 스몰캡 그 애널리스트가 모시는 스몰캡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그 갔다 온 얘기, 리포트 쓴 얘기를 안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그걸 지금 막 따라서 하시면 또 그 하루 이틀 지나면 아유 너무 비싸게 샀네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그 연구원이 리포트 썼다고 해서 올라가고 물론 그런 면도 있긴 있죠.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 오, 이게 막 이렇게 떨어졌지? 오, 이렇게 그때 얘기했는데 야, 너무 빨리 얘기했네 그 양반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사실하니까요. 너무 막 했다고 막 이렇게 사서 그러면 별로 결과 안 좋아요. 예. 정우식 위원 얘기입니다. 네, 아유 그러네요 이 가격들이. 자 그리고 네, 다 요정 요 정도 장을 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어서 네. 그러면 리포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글로벌 전략인데 요새 그 신한금융의 그 박석중 연구원님 팀원 분들이 되게 자료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 그 강재현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바이 회복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이 좀 회복된다는 그런 사실 보고서예요. 아, 유럽을 사자.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그 미국 주식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신한금융의 의견은 뭐냐면 유럽을 적극적으로 좀 늘려보자. 네. 이런 좀 얘기인데 그 이유만 좀 간략히 말씀을 해드리면 지난 10년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럽 증시가 정말 답답했거든요. 거의 뭐 왕따 아닌 왕따를 많이 당했는데 경기 모멘텀도 신흥국만큼 그 당시에 좋지가 않았고. 또 장기 사이클 속에서는 미국 빅테크로 몰려버리니까 성장률 랠리에서도 소외를 받았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10년 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네. 돌파를 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요가 매우 견조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차별화된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 이런 것들 좀 일부 있었고 또 EU 경제 회복 기금 배분을 이제 밑거름으로 해가지고 재정 정책까지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유럽 시장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유럽 증시가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이 유럽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가 되게 좋았어요 과거에 유럽이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 좋아지는 건 한국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일단 유럽 증시의 상대적 성과 위가 그 글로벌 경기 순환 주기와 매우 직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 유로스탁 600개 기업들의 56%가 경기 민감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독일, 프랑스 경기 민감도 역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들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가 경기 민감주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건 지금 유럽 증시의 그 경기 민감이 주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유로존이 글로벌 증시를 이기고 있는 이유도 이런 이제 글로벌 경기가 확장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백신 보급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3월 달에 12%밖에 안 됐는데 지금 1회 접종률이 5월 달 38%까지 늘어나가지고 미국과 격차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경기도 지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유럽 제조업의 핵심은 자동차하고 기계입니다. 이쪽 수출이 증가하는 걸 봐야 되는데 네. 지금 6개월 내 자동차를 소비하겠다는 구매 대기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대요. 그렇게 보면 유럽 쪽에서의 자동차 또 기계 쪽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특히 기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안이 시행이 되면 당연히 수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럽도 이거 리쇼링이라고 있는데 이게 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자국에 두는 거죠. 공장 같은 걸 외국에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리쇼링이라고 하는데 유럽도
리쇼어링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프랑스가 네. 작년 여름부터 제조업 기지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해외 아웃소싱을 일단 중단한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요. 통화정책 면에서도 미국은 지금 요즘에 테이퍼링 얘기 계속 나오는데 유럽은 그런 이슈는 없거든요. 경기가 좋아져도 계속 돈을 풀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이런 면에서도 지금 여전히 유리하고 네. 재정정책도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유럽이 경제회복기금 예산안이 9월 전으로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유럽도 돈을 계속 더 푸는 거죠. 결국 유럽 경기가 좋아지는 쪽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는 좋아지는데 긴축 속도는 느리단 말이에요. 미국보다. 그래서 이런 의견으로 유럽을 좀 사자는 의견인데 뭐 이게 뭐 많은 분이 동의하실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유럽 쪽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유럽의 그 ETF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유럽 ETF 예, 그게 뭐가 있냐면 그 VGK라는 그 ETF가 있긴 있거든요. 유럽에 네. 좀 투자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네. 한번 투자해보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건설 쪽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이 신영증권에서 나온 이제 자료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번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로 침묵을 깨고 재개발 규제 완화에 이제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뉴스 좀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서울시가 이제 25년까지 24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뭐 골자만 말씀드리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하고요.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하고 주민 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를 간소화하고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을 지정하고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한대요. 이게 뭐냐면 네. 이게 그 점수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할 때 점수가 이제 기준 점수 이상 되면 이제 허용을 하는 건데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 2025년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처음 도입한 거예요, 옛날에. 점수제? 예, 네, 점수제를. 그래 가지고 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준공 30년 이상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노후도가 연면적 60%를 넘어야 되고 주민 동의율도 3분의 2가 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점수를 매겨서 이게 7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충족이 되면 서울시에서 이제 그거를 심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주는데 사실상 이제 대목 규제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거의 이건 아, 이렇게 되면 대목 네, 웬만하면 네. 재건축 하지 말란 얘기라고 많이 불렸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그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뉴타운 출구 전략을 내세워서 네. 정비 사업 예정지 683곳 중에 394곳이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주한테 되게 안 좋았죠, 사실은. 이런 네. 이제 부분들이.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걸 폐지를 한다고 일단 이제 언급을 했고요. 특히 법정 요건이 있는데 법정 요건이라든가 선택 항목 중에 한 개 이상만 어쨌든 충족을 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건설업종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는 나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쨌든 건설주 투자하신 분들은 서울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계속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 정유 쪽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계속 해도 될까요? 화학 정유 아, 그럼요. 네, 괜찮죠? 화학 정유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 KB 증권에서 나온 이제 하반기 자료인데 네. 제목이 뭐라면 이제 그린 에너지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린 에너지 산업에는 좀 베팅을 하자. 아, 그런 스카이캐슬. 아, 전적으로 믿으셔야 네,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제목들도 참 이게 재밌게 잘 지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화학 정유 기업 절대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지수로는 23.7% 상승하면서 코스피 대비로는 11.5% 정도 더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소외된 기업들이 있어요. LG화학,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이 세 개 회사는 굉장히 좀 왕따를 당했는데 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모듈이 안 좋아요. 수익성이. 그래서 주가 하락했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언론에도 노출됐지만 하반기 좀 그 실적 악화 우려감.
하반기에 이제 제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LG화학은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계 셀 리포트가 하나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빠졌는데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주가 어떻게 될 거냐. 태양광 설치 수요는 증가할 텐데 그럼 태양광도 좋아질 건가? 백신 접종 이후에 정유 기업의 실적 호조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인데 결론부터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하반기 2차 전지 기업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예상이 된다. 그리고 태양광 밸류체인에서는 폴리실리콘을 좀 보자. 가격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정제 마진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이런 좀 일단 내용이고 그래서 그냥 좀 더 간단하면 이제 세 개의 업종 그냥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비중 확대를 예상을 했고 기업도 얘기해도 되겠죠. 이게 좀 큰 회사들이니까. 예. 탑픽은 SK 이노베이션으로 일단 언급을 했죠. 이노베이션. 예. 이노베이션을 탑픽으로 잡아줬고요. 상반기에 너무 과도한 우려감이 반영이 됐고 하반기엔 유의미한 성장이 일단 예상이 된다. 그리고 실적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매출은 좋았는데 수익성이 안 좋았는데 그게 너무 가동률이 낮아서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 가동률이 증가하니까 2022년부터는 굉장히 수익성까지 좋아지면서 좋은 모멘텀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태양광인데 태양광 쪽에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은 강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탑픽을 OCI로 잡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증설도 없는 데다가 중국을 규제하고 있어요. 미국이 폴리실리콘 수출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상대적인 좀 강세가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정유 쪽에서는 SOE를 탑픽으로 잡았고 유럽 경기 회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난방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게 항공유 수요가 증가하면 경유 가격에 도움이 된대요. 왜냐면 항공유 수요가 증가하면 경유 가격에 도움이 네, 된다. 왜냐면 이제 이게 나오는 생산 시설이 비슷한가 봐요. 근데 네. 왜냐면 항공유 수요가 없었잖아요, 그동안은. 네. 여행을 못 가니까. 그래서 경유 생산이 많았대요. 대신 항공유 줄여버리고 아~ 경유로 돌렸는데 항공유가 안 되니까 경유에서 네. 한 단계 더 가서 항공유 안 뽑는구나. 네, 안 뽑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경유 양이 늘어나고 네. 근데 항공유가 만약에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경유 줄여버려요. 아. 그러면 이제 공급이 주니까 디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한마디. 그래서 예, 그래서 정유주도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석유화학 내에서는 이렇게 좀 세게 섹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인데 좀 더 이건 되게 긴 자료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KB증권에서 한번 자료 뽑아서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자동차만 미국하고 비슷하네요. 예, 자동차 예, 미국도 다우 오르고 나스닥 예. 조금 빠지고 뭐 그런 건데 우리도 보니까 코스피 0.2, 예, 코스닥은 0.08 네. 빠져. 성장주는 조금 부진한 편이고요. 일본. 예. 자 이렇게 우리 장은 시작을 했고요. 오늘 네. 장 시작 개장 상황 함께 살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내일은 네. 아침에 안 나오거든요. 왜요? 네, 아, 휴가는 아니고. 네. 아니 근데 저 3프로한테 죄송한데 그 KBS 라디오 출연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KBS 라디오 출연 때문에 저희 3프로를 지금 어떻게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아, 네. 뭐 또 생방송? 생방송입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뭘 여기서요? 여기서 하다가 잠깐만요. 저 KBS 라디오 연결해 주시고요. 네, 여기 또 스튜디오를 가시는 모양이죠. 하여튼 뭐 잘 다녀오시고요. 네, 그러면 네. 저희는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포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